이제 부모님이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? 미리 준비를 많이 못했다. 미리 준비를 아까 사실 미리 준비하면 대부분 이런 상황이 안 생깁니다. 근데 미리 그렇죠. 준비를 못하신 경우에는 우선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. 내가 이길 수 있나 없나? 내가 이길 수 있나? 내가 얘를 제압할 수 있나 없나?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아까 김생민 씨처럼 안고 이렇게 빨리 나갈 수 있다. 울면 내가 바로 제압하고 내가 설명하면 얘가 내 말을 알아듣고 멈출 것이다. 이런 게 되면은 내가 이제 우선 아이를 갖다 제압하려고 하지만 내가 질것 같다. 이럴 때는 차라리 전략을 바꿔서 엄마 그거 사주려고 그랬는데. 아, 오히려, 오히려. 야, 엄마가 사주려고 그랬는데 잘 말했으니까 엄마가 진게 아니게 말하는 거야. 때를 써서 들어주는 것보다는 그냥 엄마 생각으로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그 자식도 허탈하겠는데요? 그렇죠, 허탈하죠. 이제 자기는 뗐었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. 그러니까 뗐쓰고 뗐어서 들어지는 거 우리가 막아야 되거든요. 그게 습관처럼 되면 안 되는군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면 뗐으면 뭐든 다 이루어져. 이거를 그렇죠. 이제 딱 그런 걸 막아버리는 막기 위해서 거군요. 뗐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막기 위해서 때를 쓰면은 엄마가 들어주려고 했던 건데 너잘 말했다. 마침 해주려고 그랬는데 미리 해줄까? 뭐 이러면서 하면은 이제 엄마는 원래 하려고 하는 건 하잖아. 꼭 뒤에 붙여야죠. 하려고 하는 건 해주지. 필요 없는 건안 해주지만 이러면서 이제 뒤에 붙이고 그러면 이제 허를 확 찌르는 그렇죠. 거네요. 그렇죠. 허를 찌르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내가 분명히 얘를 이길 수 있다 싶을 때는 제압을 해야 됩니다. 제압을 하고 빨리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가야죠. 조용한 곳을 끌고 가서 설명을 하는 게 좋습니다. 부모님들이 사람 많은 곳에 설명하면 굉장히 불리해요. 왜냐면 남들 눈치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남들 눈치 안볼수 있는 조용한 곳에 끌고 가서 애가 울든 말든 좀 내버려 둘수 있는 구속된 장소. 저는 마트에 좀 그런 거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